쉬고 몸 좌우로. 자, 앉아있는 한 시간이 일주일에 가장 큰 운동이 될 수가 있어요. 허리 요렇게보다는 허리 좁히고 가슴도 활짝 여시고 그렇게 한번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그 성질과 힘을 가진 단어, 상대를 끌어당기는 힘과 그죠? 그 성질을 가진 단어, M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맞춰봐요. 마도? 초등학생이 마도라고 답을 쓴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대요. 사실 원하는 답은 마그네틱 자석 알죠? 자석. 자석이었는데 초등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마더라고 썼더래요. 엄마라고. 근데 엄격히 따져보면 그 아이를 당기는 힘, 그리고 내 아이를 끌어당기는 그런 성질이 있는 엄마. 당연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원래 오답이지만 다 정답 처리해줬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는 이제 얼마 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어머니라는 단어가, 어머니라는 말이 선정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오면 그냥 그 다른 걸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그냥 아름답고 그냥 좋고 그냥 포근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눈은 뭐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은 어떤 눈이냐? 했더니 엄마가 자기 자식을 젖가슴을 내어서 젖을 물리면서 그 젖을 빠는 내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눈동자가 가장 아름다운 눈이었다고 그렇게 또 발표가 됐어요. 그럼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그랬더니 내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물리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더라. 결국은 뭐야? 엄마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제가 롯데 본점에 연세가 90살이 넘으신 회원이 나오셔. 90살 넘으신 분이. 그런데 늘 오셔서 자리 조용히 앉았다가 조용히 가시고 옛날 노래하면은 같이 이렇게 노래 부르고 또 모르는 노래는 조용히 눈 감고 이렇게 감상하시고 그러고 조용히 가시는데 월요일 날이 5월 8일이었잖아요. 저는 이번 일주일 내내 어버이날 주간이야. 같은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인생을. 그랬더니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는 조용히 가시는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선생님, 저 오늘 진짜 많이 울었어요. 이제 많이 울었다는 게 왜 울렸어요가 아니야.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가요. 딸만 6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진짜 고해성사 하듯이 본인의 이야기를 끌어가더라고요. 딸을요? 네. 저는 그때 어려서 몰랐는데요. 옛날에는 남자 선호사랑이 많았잖아요. 남자를 낳으려니 아들을 낳으려니 했는데 딸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구박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둘째를 낳았더니 아들이려나 했더니 또 딸이었대요. 그렇게 2탄, 3탄, 6탄까지 6을 내리 딸을 낳았으니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옛날에, 그죠? 그러고는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60살도 못, 환갑도 못 치르고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여자고 나이가 들어보니 우리 엄마가 얼마나 기구한 삶을 살고 얼마나 미움과 천대를 받으면서 세상을 살았나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더라 이거야. 근데요 저는요 만복을 다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요. 건강해서 90살이 넘은데도 노래교실에 와서 이렇게 즐겁게 그리고 그냥 아들 딸도 잘 가르쳐서 다 의사고 교수고 그리고 방송사 사장이고 이러더라고요. 잘 키워놓은 이 이런 날이라고 막 용돈을 갖다 드린대. 그러니까 때가 되면 막 떡도 팍팍 쏘시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좋아. 그렇죠? 네. 나이가 들잖아요. 함께 옆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외롭지 않아. 다 젊은 애들 틈바구니 혼자 이렇게 오는 것도 외로워.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어린 이런 친구를 잘 사줘놔야 돼. 응?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면서 그래야 그렇지? 그래야 이렇게 건강하게 와서 함께 노래도 부르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네, 형님들 잘 모시고 형님들은 아우님들 잘 데리고 다니고 아셨어요? 네. 자 옆에 있는 사람 너무 감사하죠? 네. 여기도요. 네. 파수명 형님이 그래요? 손 한번 들어봐. 얼른 오셔봐. 얼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상. 아니 근데 진짜 더 젊으시네. 어머 어머. 응.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식이 훌륭하게 되고. 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이런 거는요 성향이 남을 위해서 베풀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주변한테 잘했겠어. 우리한테 잘할 정도면 얼마나 그러면 내 자식한테 또 오직 잘 정성을 들였겠어. 그럼 그냥 되는 게 없어. 텃밭에다가 상추 심어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해봐. 얘가 잘 자랄 것 같아? 물 주고 거름 주고 그거야. 그렇게 하니까 저렇게 천수를 누리고 건강하게 아니 90 넘었다고 중요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래교실에 이렇게 나와서 노래 함께하는 이게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라니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지 형님들은 아우님을 잘 모시고 아우님들은 형님을 잘 모시고 옆에 계신 분을 건강하게 해야 우리가 즐겁게 그래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서로 들려드리는 노래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좌우로 몸을 움직여주시고
430살까지 반면 노래교실 함께 하자고요. 430살까지도 알겠어요? 네, 이렇게 건강하게 베풀면서 시작.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들어가면서 그거를 행복으로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길 거예요. 그렇죠? 저는요 오늘 우리 딸이 새벽 비행기로 친운영에서 돌아오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수업은 항상 늘 일정하게 밤에 끝나죠. 근데 밤에 끝나고 집에 가는 날이 아니고요. 저는 오늘 우리 건국대 학생들하고요 1박 2일 데리고 MT를 딸은 오는데 저는 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또 엄마의 일을 하니까 얘는 또 시댁도 가고 또 집 볼일을 또 볼 수 있으니까 막 엄마가 턱 보고 턱 되고 저만 기다리면 그것도 또 불편할 건데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서운하지만 또 이게 감사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하게 되네요. 맞지요? 네. 자 우리에게는 건강. 여러분 보세요. 길을 가는데 사우정이 길을 가는데 요술 램프가 하나 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하고 봤더니 뿅 먹고 지니가 나타나는데 요술 공주 지니가 나타나면서 내가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줄 테니까 그 소원을 말을 해라 그러더래. 여러분 소원 뭐가 있을까? 건강.
건강. 건강. 그렇죠. 지금 건강 이상 좋은 게 뭐 있어요? 항상 마음속으로 건강을 빌어. 근데 건강하려고 해도 막상 그런 기회가 오면 가만히 있어봐라. 돈을 왕창, 응? 돈을 왕창 달라고 해야지. 응?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봐라. 이 사오정이가 남자니까 하면서 여자가 필요한데. 응? 아니, 아니, 아니야. 결혼도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하다가 머리를 썼어. 어떻게? 숨도 안 쉬고 세 가지를 착 한 번에 말하면. 응? 예. 돈, 여자, 결혼. 돈, 여자, 결혼. 그래서 진짜 그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돈, 여자하고 결혼했대. 머리 돈, 여자하고 결혼했대. 응?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욕심내지 말고 한 가지만 머릿속에 넣어요. 제가 어제 OBS 방송을 찍었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올해 그리고 앞으로 선생님은 어떤 바람이 있느냐 그랬어요. 저는 일 욕심도 많지만 욕심이 있다는 거는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는 건강이 받쳐주니까 욕심도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럼 일이 들어올까 봐 겁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그걸. 그리고 그때 한동안은 허리가 아팠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에 지방에서 특강해달라고 그러는데 막 식은땀이 막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가 오면 겁이 나. 그랬는데 건강하면은 전화가 와도 뚜끈이 다 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진짜 건강해서 내가 뭐든지 들어오는 일정마다 다 소화해내서 박면이를 보고 싶고 박면이 특강해달라면 다 쫓아다닐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냥 이게 거짓말 하나 안 들고. 왜 그리고 건강하잖아. 그러면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돈 안 생기겠어? 어? 돈이 우선 일 이유가 없어요.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하기를 마음속에 바라면서 바램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 배우는 노래도 좋지만 이러한 세레모니 여러분 마음도 특별한 날이니까요. 세레모니로 같이 노사연의 바램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허리 좀 펴시고 몸 차오로 내 손에 잡은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해결해야 할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에 한 번에 당연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추기 세월의 한복판에 덕구랑이 혼자 있진 않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신청하는 노래로 마지막을 장식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한번 내드릴까요? 네. 옛날 노래도 좋아요. 개나리 채널 좋아하시나요? 네? 신청곡. 네. 그렇지. 네? 자, 그러면 우리 맏언니가 나와서 부르자. 자, 박수. 아유, 좋아요. 맞아, 맞아. 그러면 하룻밤 풋사랑. 네. 자, 그럼 야, 우리 박미연 노래교실의 에스코트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머리를 내밀며 눈물을 언니께서는 올해 진짜 정확하게 들으면 나이가 몇 살이세요? 연세는 말고 나이가? 나이가 91세. 연세가 노래 이름은 어떻게 되셔? 이름? 박승명. 박승기야. 아주 그냥 박승명. 아주 아주 그냥 박씨잖아 우리가. 네. 우리 박나인 회장님도 박나인이잖아. 우리 회장님도 다 또 박씨예요. 이게 우리 박씨는 그냥 줄 지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 것이야.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이렇게 제가 오랫도록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모실 테니까 열심히 박미연 노래 기시러와 주셔요. 예, 자 많이 많이 아껴주시고 잘 따라주시고 아셨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즐거우셨어요? 예, 봐봐 저렇게 건강하게 우리도 다 저렇게 건강하게 노래교실 우리 다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다니까 열심히 나와야 돼. 집에 있으면은 안 돼. 나와야 이 머리가 회전이 되고 건강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논현동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이 또 잘 모시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에게도 박수. 네. 또 우리 회장님을 따르는 우리 총무님과 우리 부회장님에게도 박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